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카메라를 왜 켰냐면 제가 지금 동거 이후에 첫 합방 술 먹방을 하고 지금 시간이 8월 9일 7시 29분. 사실 알고 보니까 일요일날 제가 요즘에 외롭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친구가 놀러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지금 온대요. 친구가 지금 배고프다 그러니까 원래 밥을 한번 해줄까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갔었는데 친구가 김밥을 해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원래는 폭립 같은 거를 해가지고 시켜주려고 했는데 밥을 한번 해줄까 합니다. 요리해줄 거 뭔가 재료를 한번 사와가지고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요리하는 거 보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재료 사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거 사왔어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오늘 할 요리는 파스타랑 바베큐 폭립. 저는 속이 안 좋고 졸려서 안 먹을 거고요. 이거 박스 까니까 요렇게 하나 들었어요. 이거를 해동해서 비닐 제거하고 비닐 포장에 남아있는 소스를 립에 바른 후 접시에 담아서 립을 씌워서 4분간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이라고 하네요. 아니 요리는 어차피 파스타가 포인트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마늘도 없고 버섯도 없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거 가져왔어요. 내 돈 주고 산 거 인증. 협찬 광고 환영합니다. 이거 맛있겠는데? 괜찮죠, 바로. 이렇게 해서 4분 동안만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마늘이 없기 때문에 다진 마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마늘의 민족이니까 많이. 어, 냄새 진짜 좋다. 맛있겠다. 이거 폭립 완성. 많이 잘 익었냐? 그래도 냄새는 아주 좋다. 이 정도면 시집가서 되겠는데. 면수를 한 국자 넣어주면 아주 맛있어지죠? 플레이팅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치즈가 있지. 근데 얘 왜 안 오죠? 파슬리를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준비는 아주 완벽해. 왔다. 나 너는 안 먹나요?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당신이 오늘 오는지 몰라가지고. 먹어도 되는 거야 바로? 아, 솔직히 맛을 안 봐서 무슨 맛일지 잘 모르겠어요. 평가해 주시죠. 맛있어요. 이것도 직접 만든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떠서 직접 만들어서 한 거야. 산 거 같은데? 아니 산 거 아니야. 이걸 어디서 사? 지금 갑자기 너 온다고. 난 너가 완전 미슐랭 온 것처럼 얘기해 줄 줄 알았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나 해주시죠. 덜 익은 거 아니에요? 덜 익었나요? 덜 익은 거 같아요? 맛은 모르겠는데 너무 빨개. 파스타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 이거 면도 진짜 맛있어. 진짜? 응. 근데 아까 그거 뭐지? 내가 먹었던 거. 어, 폭립. 폭립 좀 맵다. 어 약간 매운 거야. 응. 주스도 직접 만들었나요? 주스는 저기 뭐야 갈았어요. 당근이랑 당근. 사과랑. 괜찮죠? 응, 당근 맛도 안 나고 사과 맛도 안 나. 전도 샀어요. 소스는 산 거지? 아니지 소스도 만든 거지. 아니 소스 사긴 샀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첨가한 거지. 마늘이랑 치즈랑 파슬리랑 이렇게. 어 이제 제대로 익은 것 같다. 아까 덜 익었었네. 사실 그거 돈 주고 샀어요. 약간 즉석식품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그래 손으로 먹어요. 근데 혹시 거실에 불 껐나요? 안 껐어요. 꺼주세요.